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네. 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인적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후계 구도와 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어제 그 보도가 하나 있었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 한국거래소의 조혜공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관련된 소식이 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약정 답변을 냈는데, 우선 주력 사업 부분인 이 방위 그리고 항공 우주 부분을 존속시키고 비주류 사업 부분이었던 하나 정밀기계 그리고 하나 비전을 분할해서 인적 분할 신설 법인으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마 다만 저 그 확정된 일정이나 세부 지침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제공시하겠다라고 좀 이 단서를 좀 달았는데, 우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과거에 하나 솔루션의 이 지배구도, 이 승계구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나 솔루션의 이 유통 사업 부분이었던 하나 갤러리아를 인적 분할해서 3램에게 이제 분할로 이제 승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더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뭐 주력 사업 부분이라든가 항공 우주라든가 방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뭐 김동관 부회장을 주축으로 승계 구도를 좀 가시화하고자 하는 이 하나 그룹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견들을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분할 관점에서는 물적 분할, 주주들이 지분 배분에 대한 이슈가 없었던 LG 화학의 사례와는 좀 다르게 인적 분할이라는 방식을 좀 선택하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일 뭐 시간에서 상승을 좀 했지만 현재 6%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오늘 전체적인 지수의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동향을 보면 어제 24만 5천 원 신고가 갱신 이후에 오늘 6%대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승계 구도에 관련된 어떤 관점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이후에 주력 사업이었던 방산과 항공 우주 산업 부분에 대한 확장, 그리고 비주류 사업 부분에 대한 연계성을 따로 좀 분할 설립 이후의 관점에서는 좀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역량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조혜공 씨 답변 이후에 세부적인 일정들이 좀 수립되는 과정 안에서 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정심에서는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예, 자,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인적 분할 이슈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자, 일단 비주력 사업, 방산 이외의 비주력 사업을 떼내는 것은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쪽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자, 샤오미에서 전기차가 나왔는데 상당히 예쁘다고 네. 합니다. 테슬라 위협적일까요? 네. 우리 앵커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실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차 모델을 보니까 휠하고요. 뒤태가 상대적으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의 관점마다 틀릴 수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휠과 그리고 뒤태가 상대적으로 이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 진출 3년 만에 진짜 출시를 했습니다. 스피드 울트라 7이라는 이 전기차를 출시했고, 중국명은 수치라고 좀 그러더라고요. 2021년도 3월 달에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정말 이렇게 빠르게 출시를 할지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선약만을 하더라도 8만 8천 정도, 거의 9만 대 육박하는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내구성 이런 완성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급편 같은 경우는 경쟁 모델로 테슬라 모델 3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포르쉐 타이칸 터보를 경쟁 모델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격대는 한 4천만 원에서 이제 5,6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라면은 테슬라하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기차가 경쟁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이제 차가 잘 나왔고 가격도 정말 좋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제 베이징 1공장을 이제 가동하게 되면서 한 15만 대 정도 이제 생산이 가능한데 내년에 또 이제 2공장을 만들게 되면 연산 30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국영 기업인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생산을 이제 대신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인지도 올라가게 되고 디자인의 어떤 호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판매고도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내에서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 내 어떤 니오라든지 뭐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자국 내 전기차 기업들의 어떤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샤오미까지 전기차 출시를 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샤오미가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배터리에 상당히 많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보호편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가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500km가 주행 거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700km라면 상당히 어떤 성능의 어떤 향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초반인가요? 그 CATL에서 이제 차세대 LFP 배터리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최대 1000km까지 가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신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샤오미 전기차 같은 경우에 LFP 배터리, 이 BYD에서 생산한 LFP 배터리인데 이게 7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 CATL이 했었던 그 차세대 배터리가 전혀 신빙성 없는 얘기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배터리 기술이 좀 진일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것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극재, 음극재에서 동반적으로 어떤 성능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는 도전제인데요. 이 도전제를 카본 블랙이 아니라 아마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를 쓰지 않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쓰게 되면 양극화의 물질 투입량이 증가가 됩니다. 양극화의 물질 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리튬이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게 되고 리튬이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게 되면은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양극재만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아니라 음극재도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리튬을 그만큼 많이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기존의 어떤 탄소 음극재에서 실크 음극재로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크 음극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리튬을 그만큼 많이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에서 어떤 진일보한 어떤 성능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전기차여서 배터리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국내 기업들이 걱정된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어떤 성능 업그레이드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해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수 스페셜티라든지 한동원 생명이라든지 이수 화학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트업만 하시고 이 LFP 배터리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때 한번 따라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베이징 자동차 그룹 관련주라든지 샤오미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뭐 경창산업, 우리산업, 뭐 셀루메드, 뭐 BID 관련주, 이노메트리 이쪽으로 제한시켜서 일단 리스트업을 하시고 추후에 2차 반등 여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미 전기차 알아봤는데요. 겉모습은 방금 보셨다시피 포르쉐를 닮은 예쁜 모습입니다. 워낙 모방을 잘하는 중국이니까요. 그런데 성능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환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하나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항공장비 센서 그리고 위성 시스템 특화 기술을 바탕으로 6회공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기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그리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수직 이착륙기를 미국의 오버에어와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지난해 시제기가 조립돼서 올해 상반기에 시범 문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LIG 넥스원으로부터 이 방산무기를 좀 수출했던 신궁2의 10기 수주계약 부분이 과거에는 LIG 넥스원의 수주기 대감으로 좀 수급유입 효과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 여기 들어가는 전체 매출, 여기에 탑재되고 있는 이 다기능 레이더의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이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잘 크게 좀 반영시키지는 못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궁2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본격적인 어떤 공급이 가시화가 된다면 전체 매출 캐파 안에서는 약 1조 3조 원대에 대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이 수준은 하나 시스템으로 좀 이입이 되는 현상인데 이 부분이 중장기 실적 모멘텀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올해 이 상반기 시범 운항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오버에어. 2022년도에 약 1,500억 원을 투자했고 여기서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시범 운항이
향후에 국내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수직 이착륙기 관련된 판매량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추산을 해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방산 수주 그리고 그 이외에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UAM 수직 이착륙기 관련된 모멘텀을 주목해 본다면 하나의 지배 구조가 개편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승계 구도가 가시화된 어떤 관점 안에서 하나 시스템도 충분히 주가의 어떤 반응 효과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파리 올림픽에서 올해 시범 운항을 하겠다. 에어택시를 올해 실질적으로 올림픽 기간 안에 좀 도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이 LA 올림픽에서도 2028년도 좀 예정됐던 LA 올림픽 안에서도 여기서는 이때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본격적으로 좀 운영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UAM 섹터는 관심 있게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여러 가지 모멘텀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CXL 관련돼서 수혜가 되고 SSD 관련돼서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XL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인텔 같은 경우 이제 그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CXL 규격이 적용이 되는 5세대 제온 프로세서 요게 이제 출시가 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세대 제온 프로세서를 통해서 CXL 2.0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CXL 관련돼가지고 이제 엑시콘이 이제 수혜주로 또 올랐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상용화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XL 테스터를 국책과제를 통해가지고 개발을 완료했고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CXL이 HBM이어서 CXL이 상용화 되게 된다라면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SSD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용 SSD 같은 경우도 주문이 최근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도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SSD 테스터와 그리고 메모리 모듈 테스터를 현재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NAND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중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전일 상승의 힘이어가지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에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예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4.75% 정도 하락 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쪽에 31,000원 이하에서 저가 매수 나서게 되고 내일 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드린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32,500원에서 33,5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정도고 목표가가 39,000원, 손절가 3,500원인데 일단은 이제 3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유지를 하고 목표가를 일단 내일 쪽에 이제 34,000원 이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 수익 실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약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좀 생겼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 오늘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매수가는 31,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